네, 지난 시간에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정치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은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 변곡점을 겪습니다. 올해 초에는 지난 4월 펼쳐진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였고,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주요 이슈였죠. 우리나라는 크게 세 종류의 선거를 치릅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을 뽑는 전국공시지방선거, 줄여서 지선이라고 하죠. 대선은 5년에 한 번, 총선과 지선은 4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특히나 대선은 유일하게 유권자가 기표소에 투표용지를 한 장만 들고 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총선은 두 장, 지선은 일곱 장을 들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만큼 그 자리를 뽑는 선거는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선 국면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대중 앞에 자신을 선보이고 평가받는데요. 그럼 앞으로 대선 당일까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 내에서 자기 정당을 대표해 본선에 나갈 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먼저 치르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당내에서 펼쳐지는 선거를 당내 경선이라고 합니다. 당내 경선 방식은 각 당마다 조금씩 차이를 갖는데, 보통 일반 시민 여론과 당원의 의견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당내 경선이 펼쳐지고 각 정당의 대표 선수들이 확정되면 대선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정치 이념과 공약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거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우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국부 통수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목받는 권한 중에 하나가 사면권인데요. 국가 원수로서 사법부의 선고의 효력이나 형 집행을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밖에도 법률안 제출권이나 법률안 거부권, 긴급 명령권 등 상당한 양의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한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엄청난 명예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한정 지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연령 제한이 구시대적이기도 하고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에 상징적 의미를 두고자 해당 헌법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의 원래 직업을 정리해보자면 군인, 민주운동가, 변호사, 기업인, 정치인 등 정말 다양합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들 대통령 이전에 국회의원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아홉 번의 국회의원 경험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지금 차기 대선 여론조사 1, 2위인 분들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아직 없거든요. 과연 이 국회의원 후 대통령이라는 공식이 이번에 깨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은 우리 사회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니만큼 남은 1년 동안 더욱 시청자 여러분이 정치 소식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정한 인터뷰도 그러한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다시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